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호자왈 금지유자 이학문예 간사진지심하야 이수기 방심이 미기신이면 즉 하고인지 불가급제리요. 후형이 이 문에 영기 자제하고 붕의 사진상 초하야 왕이 불반하면 즉심시황이 불치하야 만사지성이 함불체고선의니라. 호시지언이네요. 집회 호자는 명괭이요 자인중이라 증주 은금지 유자 학문 금유자 학문에 이 간사진하야 기용심 최근하니 능이 자심하야 이 존심 수심이면 수고인이나 역학음냐라. 왕이 불반은 위심치 추거문의 사진이 불지 받냐라. 심자는 만사지본이니 심기항이라. 고로 만사지성이 개불급 고지인 의인이라. 호자는 호갱입니다. 호갱이 말하였습니다. 호갱이라는 사람은 자가 인중인데 송나라 고종 때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 호갱이 말하기를 지금의 유자들, 유학자들이 그 문예를 갖다가 배워 벳슬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그 구할 간자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갖다가 바꿨네요. 옮겼어. 바꿨어. 그 방심을 거두어서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 그 자신의 자신을 아름답게 한다면은 어찌 그 옛사람들이 옛사람에게 미칠 수 없겠는가. 그 부형이 문예를 갖다가 문예를 그 자제들에게 명령하여 부모가 벗들이 뱃슬에 나아가는 것으로 서로 이제 손짓을 하여 서로 초대를 하여 그 마음의 그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마음이 비로소 황폐해지고 또 다스려지지 않아서 모든 일의 만사의 일의 성취가 모두 그 옛 선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호시지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집해 보겠습니다. 호자는 명이 괭이네요. 호자는 호괭이 되겠습니다. 자는 인중이라 송나라 고종 때 사람이라고 했지요. 네. 증주 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유자들은 문예를 갖다가 배워 벳슬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데에 그 마음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쓴다. 부지런히 쓴다. 이 마음을 갖다가 이러한 마음을 옮겼다는 것은 바꿔서 그 마음을 갖다가 보존하고 또 몸을 닦는다면 비록 옛사람이라도 따라갈 수 있음을 갖다가 말한 것이다. 가서 또 왕이 불반은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문예와 뱃을 길로 내달려가서 그것이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는 것,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을 또 발을 하는 것, 이러는 것이네요. 마음은, 마음이라는 것은 만사 모든 일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이미 황폐해지면은, 황폐해진 까닭에, 만사의 모든 일에, 그 성취가, 모두 옛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안시 가훈 왈부 소이 독서 학문은 본욕 계심 명목하여 이어 행이니라. 안시 가훈에 나오는 내용. 웅시가 웅시왈부 학은 제호 지행 이자 이인이 능지 불능행이면 여불학동이라. 연욕행지인된 필선지지하라. 고로 필독서 학문하여 계심명목 이후에 가이어 행이니라. 안시 가훈에 말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그 까닭은, 본래 마음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눈을, 안목을 갖다가 밝혀서 그 실행하는 데에, 편리하고, 편리하려고 해서이다. 안목을 밝혀서 그 실행하는 데에 편리하려고 해서일 뿐이니라. 웅시 집회입니다. 웅시가 말했습니다. 웅합니다. 말했습니다. 배움은, 배운다는 것은 지와 행, 이 두 가지 달려있을 뿐이다. 알기만 하고, 능히 행하지를 않는다면, 실행하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실행하려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먼저, 그 실행할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책을 읽는 자, 독서를 하는 자들은 독서를 하고 학문을 하여서 그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안목을 갖다가 눈을 밝힌 뒤에야 실행하는데 편리할 뿐이다. 미지 양친자는 욕기관 고인지 선의 승안하며 이성하기 하며 불탄 구로하여 이치 감탄하고 척연 참구하여 기행지 아니라. 집회. 인자 양친의 선의 이승순 안색하며 이성이 저하기는 소위 양지하여 불탄기지 필요하여 이영봉감 음지 음식은 소위 양구체야니 차게 고인지 소행자니 금인 독서 학문이 지지라. 고로 필척연 참구하여 흥기 필욕 행지 아니라. 부모를 갖다가 봉양할 줄을 알지만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옛 사람들, 그 부모의 뜻을 갖다가 그 미리 헤아려서 그 또 안색을 갖다가 받들며 목소리를 갖다가 온화하게 하고 또 그 기운을 낮추며 수고하는 것, 그 구로는 수고죠. 수고하는 것을 꺼리지, 꺼리지 아니하여 그 달고 부드러운 음식, 이 연할연자입니다. 아까 제가 음으로 읽었는데 연할연, 그래서 부드럽고 연한, 달고 연한 음식을 갖다가 올렸던 것을 보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하여 또 봉기해서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실행하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집회 보겠습니다. 자식이 자식된 사람, 인자는 자식입니다. 부모를 갖다가 봉양할 적에 그 부모의 뜻을 갖다가 미리 헤아리고 그 안색을 갖다가 순순히 받들어서 목소리를 갖다가 온화하게 하고 그 자신의 그 기운을 아래로 낮추는 것은 이른바 그 뜻을 갖다가 봉양한다는 것이고 그 자신의 그 필요함을 갖다가 끓이지 않고 또 달고 부드러운 그 음식을 갖다가 장만하여 받드는 것은 그 이른바 입과 몸을 갖다가 몸을 봉양한다는 뜻이다. 것이니 봉양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옛사람들이 행했던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학문을 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분발하고 이제 흥기했던 것을 분발하여 실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미지사군자는 욕기관 고인지 수직 무침하며 견위 수명하며 불망성간하야 이리 사직하고 측연잔염하며 하여 사욕효지 아니라. 증주 수직은 유관수자 수기직하고 유언책자 징기충야라. 견위수명은 지유군이 부지유신야라. 임금을 갖다가 섬길 사자지 임금을 섬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옛사람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침해하는 일이 없으며 또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갖다가 바치며 그것을 지성으로 간언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그 사직 종묘 아니면 사직 종묘 사직이라고 그러죠. 토지신과 그 곡식신에게 진을 이롭게 했던 것을 보고 또 애틋하게 측연한 생각으로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여 본받으려 함을 생각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니라. 증주는 보겠습니다. 수직은 유관수자 수기직하고 간직을 맡은 사람은 그 직책을 갖다가 수행하고 또 언책을 맡은 사람은 그 충성을 갖다가 다하는 것이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임금이 있는 줄만 알고, 자신이 있음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견위 수명,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임금에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되겠네요. 소교사자는 욕기관 고인지 공금 전용하며 비자목하야 예위교본하며 교자 신기하고 처견자실하야 염용 억지 아니라. 증주 자목은 자처야라.
예의유린하고 경의입기라. 구연은 척연은 자실모라. 수렴기용하고 억하기지면 적불교사의니라. 본디소 본래 교만하고 사치한 사람은 옛사람들이 공손하고 검소하여 비용을 갖다가 쓰는 것을 전략하며 또 그것을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함으로 자처해서 예로서 남을 가르치는 근본으로 삼으며 또 공경으로서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기초로 삼았던 것을 보고 놀라서 망연자실하여 그 용모를 거두고 거둘 염자죠. 용모를 거두고 뜻을 억누르다 억제하려고 해야 한다. 증주 보겠습니다. 자목은 자처하는 것이다. 자처하는 것이고 예로 남을 갖다가 바로잡고 그 공경으로 자신을 세운다. 구연은 자실하는 뭐 망연자실하는 모양이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뜻을 갖다가 눌러서 억제해서 낮추면 그 교만하고 사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비린자는 욕기관 고인지기의 경제하며 소사과욕하며 기영악만 오만하며 주궁휼괴하고 난연해치하며 적이능산양이라. 집설진시왈 영즉일이라 고가기요 만즉복이라. 고가오라 괴는 핍냐라. 난년은 참이 면적지 뭐라. 적재이 능산시면 즉 불비린의니라. 네. 본래 비루하고 인색한 사람은 그 옛 사람들이 의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욕심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찬 것을 꺼리고 또 충만한 것을 싫어하여 그 공공한 사람들로 도와주고 이 주자는 구휼하다 도와주다 구해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주자입니다.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보고 그 얼굴을 갖다가 붉힐 붉을 난자죠. 얼굴을 붉히며 니우치고 부끄러워하여 그 재물을 쌓았더라도 그것을 흩어주려고 한다. 나누어주려고 해야 한다. 집설입니다. 진시가 말했습니다. 가득 차면은 넘치므로 그것을 갖다가 꺼리는 것이다. 충만하면은 또 엎질러짐으로 또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괴는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년은 얼굴이 붉어졌다는 건 얼굴이 붉어진 모양입니다. 재물을 갖다가 쌓았더라도 흩어서 베풀어주면 비루하거나 인색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소포한 자는 욕기관 고인지심
소출이며 기하며 치폐설존하며 사구장질하며 존현용중하고 날연저상하여 약불승의 아니라 집설 진시왈포는 맹포야고 하는 강한야라. 출기는 자대의야라. 치폐설조는 유강사이 약생야라. 함구는 위포함 포함인지구예요. 장질은 위장은인지가오이라. 나련은 저상모니 위자 저상기 포한지 기아니라. 본래 사납고 또 강한 사람은 옛사람들이 조심하고 그 사욕을 억제하여서 그 강한 이는 빠져도 또 부드러운 해는 남아있으며 그 나무의 오점을 감싸주고 나무의 과실을 갖다가 숨겨주며 어진 사람을 높여주고 또 대중들을 포용했던 것을 보고 날년 맥없이 기가 꺾여서 마치 입고 있는 옷도 감당하지 못할 듯이 하려고 해야 한 것이다. 진시가 말했습니다. 포는 사납다는 뜻이고 맹포 사나움이고 하는 굳센 것입니다. 사나울 한 자죠. 그리고 출기 내칠 출자입니다. 출기는 내친다. 자신을 쫓아낸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고 치폐설조는 비유하자면 강한 것은 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것, 그 생존해가 있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함구는 남의 오점, 그 남의 허물을 갖다가 먹어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싸주는 것을 말하고 또 장질은 남의 가오를 갖다가 은닉해주는 것, 숨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려는 의기가 꺾인 모습이니 그 스스로 또 사납고 굳센 기운을 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겁나자는 욕기관 고인지 달생 위명하며 강의 정직하며 입은 필신하며 구복 불해하고 발련 불례하여 불가 공구이 아니라 집설 진시왈 겁은 왜 겁냐요 유는 나는 나약냐라 달생 위명은 미 통달 생사지 상이 부지어 명냐라 의는 강인냐라 불해는 불위해사지 행냐라 발려는 분려모니 위분발 진례하여 이 겁기 겁나야라. 본데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은 옛 사람이 그 생사의 이치에 통달하여 그것을 명을 천명에 맡기며 또 강인하고 또 정직하며 말을 할 적에는 반드시 성실하게 하며 복을 구할 적에는 간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간사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서 힘차게 분발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야 하는 것이다. 진 씨가 말했습니다. 집설입니다. 겁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고 나는 나약한다. 딸생위명은 생사의 그 떳떳한 이치에 통달하여서 그것은 천명에 붙이는 것,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강인하다는 뜻이고 불해는 간사한 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려는 분발하여 힘쓰는 모양이니 분발하고 또 진작하여 겁 많고 나약함을 제거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네요. 역자 이왕으로 백년 개연하니 종 불능 순이나 그태 그심하면 학지소지시 무불달하리라. 세인이 독서할 시 단 능언지하고 불능행지하나니 무인송이 소공치저 양전시인이라. 증주 자는 지상문육자이언이라. 개연은 위계여차 치법고인냐라. 인능용어 역행이면 수호미지진선이나 이기습지 편박태심자를 역필극이 거지니 학지소지자는 능력행지하야 자무불달냐라. 다른 즉 주자 소위 행지이하라. 역자이 역지는 앞서서 그 여섯 가지 안식 가운데서 여섯 단락을 했습니다. 여섯 단락 이외에도 모든 행실이 다 그러한 것이니 비록 순전히 그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지나친 것을 없애고 심한 것을 제거하면은 배워서 그 아는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독설하지만 단지 그것을 갖다가 말하기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지를 못하니 무인과 속된 관리들에게 똑같이 비웃을 접니다. 비웃음을 사고 또 비방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이것 때문이다. 말만 하고 행실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모든 무인과 속된 관리들한테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증주 보겠습니다. 자는 이 자자는 위글의 여섯 가지 그 안시가 온 단락을 지어놓은 여섯 가지 단락을 설명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또 개연은 모두 이와 같이 옛 사람에게서 법을 갖다가 취한 것을 말한 것이고 또 사람이 행하는 것을 힘쓰는 데에 용감하면 그 비록 더할 나위 없이 그 훌륭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질과 습성의 편백된가 그 잡된 것이 지나치게 심한 것을 이 또한 반드시 이겨내어
그 잡된 것을 제거할 것이니 배워서 아는 것을 힘써 그 행함에 저절로 통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달은 바로 주자 주도니가 말한 감에 이롭다. 감에 느낌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우유독 수십권서하고 변자고대하야 능홀장자하며 경만주열하야 인이질지 여수적하며 악지여 치효하나니 여차면은 이학구이기 금반자손하여 하니 우여무항냐니라. 웅시왈차는 은차독서위명이 무기오인자라. 후불능사인친의 이사인지락지로면 신은 학본구이연을 금반자손야라. 치효는 악조야라. 또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서도 곧 스스로 그 훌륭한 채 하여 수십 권의 책을 읽고서 자신이 내가 잘난 척 훌륭한 채 하여 연장자를 갖다가 소리하고 능멸하여서 그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또 경멸하고 깔보아서 만만하게 보아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원수적처럼 여기며 또 그것을 싫어하기를 올빼미처럼 여긴다. 올빼미는 새 중에서 악조입니다. 악조. 그래서 이러하다면은 그 배움은 유익함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도리어 스스로를 갖다가 손해보게 해서 해치니 배우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웅씨가 말했습니다. 차는 이는 독서를 빌려와서 빙자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자신을 갖다가 과시하고 또 남에게 오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 자신을 갖다가 친애하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또 자신을 갖다가 증오하게 된다면 미워하게 한다면은 이는 학문하는 것은 본래 유익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시면 도리어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치효는 올빼미 효. 그래서 악한 새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씨 가훈에 나온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